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영상에 이어서 베이스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G키, G키 주요 3화음에서 나올 수 있는 베이스런 설명드리려고 해요. 일단 G키는 파의샵이 붙죠. 조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기타 이론에서 키별 다이아토닉 코드 생성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C키,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C키의 미, 파, 시, 도, 반음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게 다른 키로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샵이나 플랫 같은 조표가 붙는다고 설명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G키는 파의 샵이 하나가 붙어요. 그러면 파가, 멜로디 음 중에 파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냥 파가 아닌 파 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일단 G키에서 나올 수 있는 베이스런 G키도 마찬가지로 솔이 1도가 되니까 솔, 라, 시, 도 4도는 C가 되고 C코드 레 해서 5도는 D7이 되죠. 그래서 1도 G코드 4도 C코드 5도 7이 D7코드가 되는 거예요. 일단 G키 폼에서 할수 있는 베이스런 보여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코드에서 솔부터 시작이죠. G코드에서 C코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G코드 솔에서 도로 가는 거거든요. 솔, 라, 시, 도. 중간에 낀 라시를 쳐주는 거예요. 솔에서 솔, 라시, 그 다음에 사도, 도. 그런 다음에 도에서 이제 다시 1도로 가죠. 솔로 가려면 도, 시, 라, 솔이 되는 거죠. 요 중간에 낀 시, 라를 쳐주는 거예요. 도, 시, 라. 그 다음에 G코드 다시 솔. 이 솔에서 다시 이제 5도로 가죠. 5도 7은 D7이에요. 그러면 솔, 라, 시, 도, 레예요. 그 다음으로 빠지는 게. 이두 개를 넣는다면 솔에서 시, 도, 다음에 레로 떨어지게. 시, 도, 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솔, 시, 도, 레. 여기까지 되고. 그 다음 5도 7에서 다시 1도. G코드로 가죠. 거기는 레 해서 레, 미, 파, 솔이 되는 거죠. 그러면 레, 미. 여기서가 G 코드는 파의 샵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 파가 아닌 미, 파 샵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4플랫의 4번 줄. D7에서 레, 미, 파, 솔. 레. 마지막은 1도, G 코드 1도, 5도는 레가 되죠. 솔라 시도레 해서 G 코드의 얼터네이트 베이스 1도 5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붙여서 보여드리면 솔라시도시라솔시도레미파솔레 이렇게 되죠.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